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로부터 14절 남은 부분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책망받은 태부한 이스라엘이라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보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죠. 이 퇴보라는 게 우리들은 이제 그냥 뒤로다가 이렇게 그 뒷걸음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의 뜻이 잘못된 것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제 이걸 퇴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행실들로 다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사실을 공부할 때 말라기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책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이걸 공부하면서 뭔가 마음이 계속 야단만 맞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놔두셨을 거다. 그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있고, 더 잘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러시구나 하는 그런 각도로 우리들이 이 말라기서를 공부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장 6절로부터 14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결론적인 먼저 두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흠 있는 제사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하나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신여기는 태도. 업신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 이두 가지가 이 6절로부터 14절에서 주시고 있는 교훈입니다.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동들, 그 다음에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두 가지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 교훈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배운 거 생각해 보실까요?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사랑했는지 증명해 보이세요. 라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먼저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서는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조상들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자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을 하셨는데 이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바로 그 증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축복하신 것들을 얘기하시고 에서의 이 후손들 에돔 이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 이런 걸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1절로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6절로부터 14절에서 이 백성들하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제단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동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도. 드리는데 잘못된 태도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와 이 레위기에 보면요.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행동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약에 소와 양이 흠이 있어 절뚝발이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말라.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냥 그런 제사를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왔을 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건 드릴 수가 없다. 백성들이 거절을 해야 돼. 얘들 백성들이 그런 걸 끌고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그걸 다 막아가지고 이런 거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같이. 그래서 백성들도 책망을 받고 제사장들도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1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흠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요약하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행동을 책망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데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존경하는 게 어디 있냐? 나보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태도 속에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인도 이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종들은 주인을 존중하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태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상사나 이런 분들한테 멸시를 당해보신 적들이 있으세요? 갑질이라는 말로 요즘 많이 하죠. 갑질, 그죠? 돈 좀 있다고 뭐 좀 자리에 높다고 그래가지고 막 인격적으로 막 그냥 막 그러면 진짜 그것처럼 마음이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멸시받는 것처럼.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 진짜 막 다 때려치고 그냥 그 앞에서 한바탕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속에서 막 우러나와요. 멸시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주를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상 식탁은 이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제사드리고 그러는 제단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자 제단을 그렇게 멸시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12절에 그 위에 있는 식물도 무시해도 괜찮아. 경멸해도 괜찮아. 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 하나님의 이 제단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도 경멸이 여기고 거기에 드리는 식물에 대해서도 경멸이 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는 또 어떤 태도예요? 얼마나 번패스러운 고. 아이, 뭐, 매일 이렇게 짐승을 드려야 되고, 뭐, 빵을 갖다가, 번제단에, 이 떡상에다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어떤 일을 복잡하고 이렇게 왜 이래야 돼? 하면서 그냥 번패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그들의 태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패스럽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좀 우리가 빈패라 그랬냐 번패라 그랬네. 아, 번패죠. 예. 번패스러운 일이라 그럴 때 이걸 찾아보니까 권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권태를 느낀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싫어지고 막 괜히 짜증스럽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막 뭔가 피로하고 또 어떤 일이 그냥 할 때 지루하고 이런 단어가 이 번패스럽다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제다 드리면서 태도들이 어휴 또 이래 해야 되나 재미없어 지루해 하여튼 그런 태도로다가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권태스러운 일이야. 아 이거 얼마나 필요한 일이야. 어 이거 얼마나 지루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끌어오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신 거죠. 이제 우리들 한번 나의 행동은 어떤지 주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행동에 대한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께 드리는 그 나의 헌물 예배 이런 것들은 어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지 아는가? 하루가 우리가 24시간 중에 먹고 자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시간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다 누구나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은 어떤가? 뭐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것은 이제 했으니 다 어쩔 수 없이 빠진데 이제 남은 것 중에 내가 또 하고 싶은 일들 먼저 하고 그런 어떤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지 또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에 대해서 진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그걸 비율로 퍼센트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한번
비율로 따졌을 때 얼마나 나는 드리고 있나? 우리들이 참 바쁘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들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제가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내는 시간 진짜 하루에 이렇게 따져보면 엄청 많고 그런 말을 들어도 제가 반박을 못해요. 맞아, 그 시간에 참 많이 쓰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니까 자꾸만 그것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들이 한번 쓰는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보는 시간하고 성경을 좀 읽는 시간하고 어떤지. 근데 진짜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장사나 뭐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들의 마음만 있다면요 그 시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요즘 이거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말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충만 형제님이 좋은 걸 개발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리들 모임에서 말씀 전한 걸 다 그대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동영상으로 그냥 들을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아시는 분들,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예, 네, 없으신데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단톡에다가 올려봐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충만 형제님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까지 자세히 소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통해서 우리들이 뭐 길을 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 그렇게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시간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죠. 네, 여기 보니까 형제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 말씀 전한 거 주일날 전한 거 수요일날 전한 것까지도 뭐 지난 수요일날 전한 것까지도 다 올려놨더라고요. 예. 주일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 뭐 이제는 옛날처럼 뭐 저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들을 수 있고. 우리 시간들이 그렇게 해서 말씀과 가까이 주님 앞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다른 것들 검색하고 뭐하고 보고 막 그런 데 드리는 시간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드리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리 뭐 쩌는 거 뭐 어떻게 찔 뭐 어떤 거 이런 흠 있는 거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하나님 책망하셨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걸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재능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주일 앞에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 때 또 찬양을 드려요. 그러나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토요일날 밤에 막 있었던 어떤 생각들 모았던 것들 그냥 뭐 이런 생각하고 막 복잡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그냥 입술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또 주일날 아침에 나오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안 떨어지는 입을 가지고 그냥 또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때때로 우리들의 이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행동이 이런 것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짐승을 가지고 나온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지 헌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시간에 졸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사실은 이 종종 복장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해요. 우리들이 그냥 뭐 추리닝 같은 거 아무 그냥 잠바 같은 거 뭐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예배 때 이렇게 입고 나오고 그런 이런 태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진짜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올해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틀에 박히듯이 습관적으로 막 하는 걸 기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주일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떡이 돌아오면 떡 띄고 잔이 돌아오면 잔 마시고 이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기계적인 예배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용만 내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니까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나오는 것을 올해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교회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흠 있는 짐승들로 예배를 드리는 행동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 차라리 이 번제단에 불을 사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문을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지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기보다는 아마 성전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문을 닫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런 예배 같으면 드리지 말아라. 뭐라고 그러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들에게 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만찬 때 뭐 미리 와서 술을 먹고 뭐 취하고 뭐 미리 마시고 먹고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나? 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예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우리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애찬이라고 불리는 이 교제를 위한 식사가 있었어요. 그것과 만찬이 연계해서 이렇게 만찬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애찬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그런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유다서 12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서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가을나무여. 그래서 여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찬의 암초다. 이 애찬이란 말은 사랑의 자하고 잔치할 때 그래가지고 러브 피스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러브 피스트. 그래서 성도들끼리 초대교회는요 벌써 이 신분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노예가 있고 그래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왔는데 이제 이들이 그런 벽이 다 무너지면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이런 식사 자리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찬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러브 피스트.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이제 이 만찬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애찬을 하는 중에 그냥 좀 더 포도주 같은 걸 많이 마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만찬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 너 교회를 왜 없인 여기느냐? 좀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애찬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차별이 생기고 막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요 함께 먹기 위해서 기다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먼저 오는 대로 막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찬을 하면서. 그래 놓고 이제 이 만찬을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없었어요. 애찬하고 만찬 사이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의 의미가, 주님의 만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이렇게 깎아졌다 그럴까요? 저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만찬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나를 기념해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아주 중요한 거다. 너희들이 근데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과 우리들이 비교를 하면서 이 주님의 만찬을 가볍게 취급하면요, 이게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흠 없는 거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태도들이 멸시하는 그런 태도, 존중이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드린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만찬을 가볍게 취급하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의 만찬을 가볍게 취급하게 되면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적인 거죠. 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런 애찬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만찬을 통해서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잔을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들과 맺어진 새 언약,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새 언약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영어 성경에는요, 매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너. 우리 매너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 사람 참 매너 못됐다. 그런 표현들.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매너로 이거 떡과 잔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우리들의 이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만찬 때 가볍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우리들의 삶이 막 엉망진창인 중에 그냥 뭐 와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만찬을 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미리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뢰고 자백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만찬을 대하면서 아, 나를 이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신 그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는 만찬을 대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드렸던 이 만찬 예배를 한번 우리들이 비교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한번 이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소성이 되고, 우리들이 그렇게 돼서 예배도 더 참 활기찬 그런 예배들이 되고, 소수의 형제님들만 참석하는, 또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형화된다는 그런 말도 표현했는데 틀에 박힌 것 같지. 그러니까 벌써 어느 형제님 누가 몇 장 택하고, 어느 형제님은 누가 기도할 거고, 누가 벌써 떡에 대해서 감사할 거고, 뭐 다 누구 아니면 누구 할 거고, 이런 식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참 고쳐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후대에는 아, 예배라는 것은 만찬 예배는 진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대로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전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제가 숙제를 준비를 그 미리 문제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2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일이라도, 아, 제가 내일은 또 안 되겠구나. 이제 안성을 급히 좀 올라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주 안에 그 질문을 해가지고 단톡방에 이렇게 보낸다든지 하고 주일날 그 주보에는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해서 미리 한번 그 질문들을 이렇게 한번 공부해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